여기구나 미안한 리포드가. 아, 그런데. 아, 아직도 문 열고 있어. 모르게. 들어가 볼까요? 한번 미안하다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아무도 만나지 못할 밤에 한껏 옷을 차려입고 애써 만들어 놓은 나를 깊은 강에 던져버리고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이제 또 이제 싱글 네. 오늘도 너에게 가는 중 보기만 해도 좋아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떠나갈 날에 채비를 하자 아까운 당신의 취향을 발굴해 드립니다. 취향 발굴담.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유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식의 골든베스트 유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어볼 유정식 이창입니다. 아, 나도 액션 하나 넣을 걸 그랬어요. 다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음반 리뷰 방송이잖아요. 앨범 음악 리뷰 방송인데 네. 너무 내가 리액션이 너무 없는 거야. 아 음악을 듣거나 뭐 그럴 때 좀 적절한 리액션을 좀 좋습니다. 적절하게 과대하게 넣어야겠다. 이번 주에 한번 그 밀어볼님의 리액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네. 이렇게 뭔가 착실하게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음반 언박싱을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다섯 장의 앨범을. 진짜 많이 받으셨네요. 요즘 음반 이렇게 만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홍보용 음반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개인 카드를 개카? 산 것도 그렇지. 개카로 산 것도 있습니다. 미아당 레코드에서 샀고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우리가 네.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죠. 타임. 네, 타임의 단편선이라는 앨범입니다. 네.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네, 자, 언박싱 하겠습니다. 네. 칼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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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빨로 이렇게 줘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물론 네. 아니 물론 오, 이렇게 야. 뜯을 수 있죠. 오, 그래도 야 잘한다. 제가 이것도 사인을 원체 CD에다 많이 톱이 이렇게 무기화돼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시죠. 요게 이제 그 주얼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양이죠. 요거를 이제 알판이라고 하죠. 우리 당구 칠 때도 쿠션이 있고 알다마가 있고 판도 알다마. 여기가 이제 종이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디지팩이라고 하죠. 원가가 더 비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낮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디지팩. 그러니까 홍혜주 씨 음악에는 디지팩이 어울리죠. 이거를 인레이라고 합니다. 아, L 발음. 아, 네. L. 네, L. 오 사진도 있네요. 사진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가사가 있고요, 이렇게 크레딧이 있고요, 사진도 있습니다. 와, 사진 좀 볼게요. 추억 어린 어떤 흑백 사진처럼 마치 느낌이 무슨 1900 이런 분들이구나. 한 70년대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친구끼리 사진관에 모여서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겨놓은 듯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뭔가 막 기념 촬영 같은 위를 좀 쳐다보면서 근데 잘 가. 그래서 음반을 이제 사면 사실 뭐. 아이돌 앨범들은 그 안에 볼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비교를 한다면 심플하다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음악에 충실하다라는 걸로 대변하고 싶어요. 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소개를 했네요. 인레이가 아니라 네. 북리시입니다. 아 북리 이게 인레이예요. 아 이게 인레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레이가 되겠어요. 알판을 이렇게 놨을 때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느냐. 뒷면에는 뭐 거의 이렇게 트랙 리스트 바코드가 들어가 있고 법정 문구라고 합니다. 리갈 라인. 리갈, 리갈 라인. 또 옆에 여기를 세네카라고 해요. 세네카? 네. 세네카는 뭐죠? 네. 세네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거의 이제 품번.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요 14,000원입니다 소비자 샤인의 단편선 앨범 14,000원에 구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나머지 4장의 음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기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 빨리 까야 돼. 그렇죠. 그럴 때 칼 잡습니다. 네. 씁니다. 자, 칼 합니다. 꿈 있는 걸로 이렇게 싹싹싹싹 옆 사람한테 건네요. 넘기면? 자연스럽게 쑥 하고 버리고 그 옆 사람한테 또 주. 근데 이거 너무 되게. 아 잠깐만요. 지금 이거 네. 이 미로볼 이런 시절이. 요 앨범이 저희가 취향발굴단에서 소개를 한 예람의 성이라는 앨범입니다. 요 음반을 한번 홍해 주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나 열면은 굉장히 눈에 띄게. 오 그러네. 아 이게. 참새는 아닌 것 같고 까마귀 까마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보면 이 알판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뭐 이 위치로 해주세요. 네, 뭐. 네. 네, 이런 그림. 네, 예람님 앨범은 사진은 없고 이런 일러스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앨범이 플랭스다 보니까 가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빼곡하게 이제 예쁜 바탕에 가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북릿을 들고 앨범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북릿을 들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음반을 보십시오. 나이가 먹으면 노안이 와서 못 봐요. 이 앨범이 이제 이동수 씨의 최애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의 특징은 굉장히 이 색상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색상을 뽑는데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북릿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하얀색에 요 컬러 톤을 사용을 해서 다 인쇄를 한 디자이너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 또 홍예주 씨가 손에 있는 SOS라는 앨범은 로맨틱 펀치.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이죠. 로맨틱 펀치 앨범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금박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옵션으로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박 비싸죠. 그쵸. 별색 금제라고 네. 아, 오늘 뭐 전문용은 아무나 대망출. 저도 한번 포기했었나, 그 디자이너 아, 분이. 금박을 안 써도 되겠다 했었나. 골든베스트인데 금박을 넣었었어야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CD로 이렇게 만져보네요. 기분 좋죠. 네. 이 앨범은 더 블랙 언더그라운드라고 우리 케이비 차트. 네. CD만 봤을 때는 그 해외 아티스트. 그죠. 자, 이 앨범은 2CD입니다. 오랜만이죠. 호기롭다. 두 개의 알판.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뭐 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알판도 두 개니까. 그렇죠. 알판도 두 개고 이거를 어디서 세이브 했느냐. 북릿을 간단하게 만드셨네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들의 자켓을 싱글 자켓들을 여기다 쭉 나열을 멋있다. 뭐 인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아이돌 음반은 좀 이렇게 다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뭘 가져오셨을까요? 따라다 러브스티커. 요 아이돌 블랙핑크의 음반은 이제 홍예주 씨가 아 근데 이거 홀로그램이 아니고 무슨 영상이야. 예, 그, 와 그러네요. 뭐 아이돌들은 CD의 기념보다는 음악은 이제 디지털로 음원으로 많이 들으시고 CD는 소장용이에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포토카드가 저희 공항로 연합에서도 제작했던 저 그렇죠? 제작했던 그렇죠? 네, 포토카드. 그 포토카드가 있죠. 어디서 나셨죠? 블링크신가요? 블링블링. 취향 발굴단. 오늘 뭐 CD도 갖고 왔으니까 여기 한번 잘 진열을 해놓고. 나 좋아요. Love Sick. 야, 너 불량 욕심 부리는 거냐 지금? 불량 소녀야? 소녀였으면 좋겠다. 발산 좀 하면서 살아야겠어.